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로써 이제 다섯 번째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뭐 비슷한 이야기 하는 거 이제 듣기 싫어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크게 동영상을 지금 이제 시리즈로 하나 둘 셋 네 개를 네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명상 이제 이걸 시작을 하면서 그 네 종류 시리즈 작업을 거의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면 돈도 됩니다. 그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수입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제 돈 되는 그 동영상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명상하자 이게 돈 안 됩니다. 돈 안 되는데 이거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제가 다섯 번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고 그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명상 좋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제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고 또 주변에도 이제 명상 관련 뭐 이런 센터들 이런 게 되게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그 포항 밑에 이제 포항 밑에 이제 그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명상 이렇게 가르쳐주는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전문가들이 32명인가 명상을 가르치는 과장급 전문가가 32명이나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들 이런 걸 명상을 통해서 이제 풀고 거기에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인사 고가 점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플러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이제 거기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그런 데서는 평가를 합니다. 이제 이번 그 연수가 니한테 도움이 되었니? 이러면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대기업에서는 이건 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이제 그런 이제 곳이 있죠. 실리콘밸리. 거기는 이제 IT 회사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막 계속 이제 머리를 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머리가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도 명상을 이 회사 내에 명상 센터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르쳐 주는 분도 계시고 자기가 또 원한다 그러면 뭐 가서 그 이제 명상을 배울 수도 있고 또 뭐 스스로 또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유럽 쪽을 뭐 별로 여행을 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갔다 온 분들 뭐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조금 경치 좋고 그 안 되는 보면 이제 명상 센터가 곳곳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도 명상 센터, 저기도 명상 센터 해가지고 굉장히 명상 센터가 크고 작은 명상 센터가 아주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서양은 명상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명상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동향인데 동향은 아직 뭐 시큰둥한 그런 정도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명상을 매일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20분, 저녁에 한 20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매일 한다는 게 무지 어렵습니다. 아침에는 뭐 늦잠 자서 이제 못하고 저녁에는 술 한잔 먹어서 못하고 오늘은 이래서 못하고 내일은 저래서 못하고 그러니까 못할 일만 한껏 여러분한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뭐 올해부터 해야지 이번 달부터 해야지 계속 마음만 먹고 실제로는 잘 안 되죠. 그게 저희들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은 미루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뭐 명상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천에 정말로 좋은 조건들이 제 주변에는 막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이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도 정말로 지독하게도 안 했죠. 안 하고 조금 급하면 조금 하고 또 그 급한 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또 안 하게 되고 저도 끝없이 그걸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명상을 뭐 이제 그런 계기로 했던 내가 살라고 했던 내가 좀 편하려고 했던 어떻게 했던 수행을 했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걸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싶은데 지금 명상을 가르쳐 주는 데는 되게 많습니다. 뭐 온갖 템플 스테이하고 뭐 심지어 이제 가톨릭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그 심리학 박사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명상을 이제 아주 그 저 이미 미국에서는 이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그 명상을 적용을 하고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뭐 이제 이런 환자들한테는 이런 명상 프로그램, 저런 환자들한테는 저런 명상 프로그램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적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지고 이제 꼭 그 원조인 불교는 뭐 뒷북치고 앉아 있고 가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실제로 이제 실생활에 잘 응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명상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아니면 너무 야무지게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저 너무 야무지게 결심을 해가지고 시작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너무 뭐 이거 별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주 장난스럽게 하시는 분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실패라는 거는 조금 하다가 많은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내가 아주 뭐 내가 도인이 될 거라 뭐 이런 이제 결심으로 틀어앉았는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불과 얼마 만에 이제 안 되게 되고 그리고 뭐 몇 달 어째어째 일을 악물고 했다 그래도 결국 안 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좋아질까 이런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방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방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뭐 1년, 2년, 3년, 4년 살다 보면 이제 물건들이 쌓이게 되죠. 이것도 쌓이고 저것도 쌓이고 이것도 쌓이고. 그래 막 이제 방에 구석구석에 이제 물건들이 쌓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 별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사를 갈 때 이제 이삿짐 하는데 이거 이제 트럭 한 3개 정도 하면 뭐 충분하다. 눈으로 보면 한 3개 정도예요. 막상 그 짐을 풀어 보면 3개가 뭡니까? 5개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풀어 보면 구석구석에 웬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놔두는지 구석구석에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트럭 세 대를 예상을 했다가 그게 5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뭐 10중 8구죠. 예, 10중 8구로 늘어납니다.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세월 살다 보면 뭐 이제 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방에 마음방에 이제 물건들이 쌓입니다. 마음방에 추억들이 쌓입니다. 좋은 추억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았던 추억들, 뭐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쌓여요. 근데 그토록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그 가구나 이런 데 이제 뭐 넣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저 구석구석에 넣어놓으면 잘 모릅니다. 흐트러보면 뭐 있을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사를 가려고 아니면 이제 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그냥 생각도 못한 뭐 10년 전에 입던 옷도 저기서 나오듯이 내 마음 방, 내 마음 방 안에 여러분들이 꽉 차 있는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개, 두 개 이제 방 청소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수행을 조금 하면 이제 명상을 하면 참 기분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 청소만 하면 깨끗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방을 정말로 이제 한번 내가 이제 그걸 하겠다. 내가 이제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깨끗하게 한다 해가지고 대청소를 하게 되면
완전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많아가지고 구석구석에 처박힌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이걸 청소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청소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이거 안 돼.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잘하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지쳐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명상을 하다 보면 이제 속에서 막 오만대만 물건이 다 나오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는 도저히 이거는 뭐 옛날에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불쿡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든지 이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더 이상 청소 못하게 사면서 다 이렇게 그만두게 됩니다. 아니면 하루 그만두고 이틀 그만두고 3일 그만두고 그러면 뭐 계속 그만두게 되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저는 그때 1989년도 90년도 그때 이제 제가 모 사찰에 이제 불교 청년에 이제 제가 뭐 조그만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좀 큰 스님들하고 이렇게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가깝게 제가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위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명상을 제가 그때부터 조금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으면 이제 훨씬 잘 했을 텐데 이제 아까 그런 것처럼 조금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뒤에 이제 감당 못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면 이제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가 너무 힘이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러다가 지금까지 와가지고 뒤늦게 이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뭐 아직 다 뭐 정리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새로운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니 이제 만약에 여러분 방이 이제 어지럽다 그러면 이 방을 이제 여러분 청소를 하는데 한꺼번에 대청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한 개씩 두 개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오늘은 이쪽 부분을 청소할 거야. 그거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요걸 청소할 거야. 청소하는 거예요. 모레는 요걸 할 거야. 그 다음에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개씩만 하시면 돼요. 두 개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방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게. 예, 제가 이 방법을 제한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 명상이. 저는 처음에 하루에 2분 명상을 했습니다. 2분. 아니, 무슨 일 있어도 2분은 한다. 그래, 딱 눈 딱 뜨고 나면 이불 이렇게 딱 덮어서 2분 타이머 혹시나 2분 10초 할까 봐서 타이머 가지고 딱 이렇게 눌립니다. 그러면 2분 되면 또르륵 이렇게 울리거든요. 울리면 딱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매일 2분씩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루에 한 번만 하다가 이제 두 번째는 하루에 두 번을 해봤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욕심이 나가지고 2분 30초를 해봤어요. 예, 그리고 좀 더 욕심이 나가지고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늘이나간 거죠. 늘어나는 지금은 이제 20분 정도로 아주 가뿐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타이머 뭐 늘리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지금도 뭐 2분은 합니다만은 2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제가 자유 명상을 하죠.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합니다. 그게 5분이 될 수도 있고 15분이 될 수도 있고 25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오늘 요만큼 할래?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딱 시간 보면 얼만큼 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어지러운 방을 하루에 한 개씩만 치우듯이 내 마음 속에 어지러운 그 마음들 구석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마음들을 그 추억들을 하루에 한 개씩 저는 치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이제 치우다 보니까 방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훨씬 살만합니다. 옛날에는 이 명상하기 전에는 막 온 방이 막 그 이제 우리 그 속된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궁둥이 붙이고 그러니까 어디 앉을 자리가 없다 할 정도로 온 방이 어지러웠습니다. 마음방이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에 한 개씩 제가 치우다 보니까 이제는 공룡이도 붙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덜렁 누울 때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쉴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이렇게 대접할 공간도 생겼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훨씬 살만합니다. 앞으로 더 이제 제가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이제는 방이 아니라 집을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늘려서 이제 이쪽 이제 이쪽 방에는 뭐 요런 일을 하고 저쪽 방에는 요런 일을 하고 이제 점점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점 명상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안 한다는 거죠. 10명 중에 9명이 대부분 다 안 합니다. 그리고 명상 가르치는데 천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조금씩 그러니까 어지러운 방을 한꺼번에 치우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어지러운 방에는 구석구석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꺼내놓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방에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잊었다 그러지만 50년 전 그 추억도 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좋은 추억이면 다행인데 나쁜 추억이면 여러분한테 또 다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꺼번에 다 치우려고 그러지 말고 조맨조맨씩 하루에 한 개씩 치우다 보면 어느 날 공간이 요만큼 생기고 요만큼 생기고 이만큼 생기고 더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아니 그냥 살도 좀 빠지고 또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뭐 사는 게 훨씬 더 쿨해지고 그리고 뭐 하는 일도 또 잘 됩니다. 하는 제 회사에 하는 일들이 훨씬 마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러다 보니까 사업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지러운 방 치우듯이 어지러운 방을 치우듯이 하루에 한 개씩 방을 치우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이제 어지러워져 있는 여러분 마음을 조금씩 한번 치워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